한 정당이 서울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조사했습니다. 집을 1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았고, 이 야구장 면적의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와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당이 조사한 건 서울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대상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그리고 자치구의회 구의원으로 모두 548명입니다. 관보와 15에 나와 있는 재산 공개 내역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필요한 경우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다고 진보당은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 2천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라고 진보당은 밝혔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548명 가운데 1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3채 이상씩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채, 20채 이상 보유한 이도 여럿됐습니다. 지방 의원들도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감시하고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많고 그리고 갭투기한 사람들 많다는 것 중에서는 과연 제대로 이 부동산 정책을 감시하고 위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 구입 과정에서 구매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의 정보를 알거나 미리 알거나 그런 것들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점 우혹이 없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548명 가운데 157명,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농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는 한 구의원으로 조사됐는데 잠실 야구장과 맞먹는 면적입니다. 이런 주택과 농지를 재임 기간 중에 산 이들도 다수인 걸로 확인됐다고 진보당은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와 투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천에 보면 이제 개발 예정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구의원의 아버지가 땅을 구매해서, 즉,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 나이가 9살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그 이제 땅의 또 일부를 이제 현직 구의원이 사가지고 이제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변에 농지를 구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농지는 농민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직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농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진보당은 국회의원들처럼 서울 지역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